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 내마녀의 날을 맞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이 1조 원 넘게 매도했다는 점 오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5.0%가 증가하면서 13년 만에 최대폭이 발표된 건데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결과가 나왔지만 기저효과로 인해 인플레 우려가 선반영됐다는 점과 연준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시장은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4,239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도 14,000선을 회복해주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7만 6천 명이 발표되면서 3주 연속으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주가 상승도 동반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채권 가격 상승에 따라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1.43%까지 추락을 한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 통화 정책 주시하며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로 시장의 관심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 대응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금요일장 오픈했습니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최충성, 김범준, 김선윤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 소통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다양한 소통 이뤄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계속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주요소라고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면 우리 세 분의 전문위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위원들과 주식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 창의 참여 코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의 포트 현황입니다. 모비스가 손실률을 줄였고요. 0.67%까지 올라왔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1.65% 상승, 오리온 홀딩스는 5%대까지 수익 높여가고 있고요. 한국전력 9.7%, 현대 엘리베인은 8.53%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한라홀딩스는 6.31% 수익 달성 중이고 아난틱까지 3% 챙겨가면서 전체적으로 포트 구성 종목들 수익 내고 있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장, 금요일장인데요. 뉴욕 증시가 전일에 크게 올라줬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이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또 크게 올랐죠. 반도체 종목들이 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어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반응은 재료에 대한 소멸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여전히 좀 보게 되면 S&P 500은 전날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었어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보합권역에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정고점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아직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권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수적으로 그런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환율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미 국채 10년물,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 이렇게 좀 세 가지를 좀 보고 체크를 해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뭐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 원달러가 환율 같은 경우는 그냥 박스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해도 좋다. 그 부분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변동성 지수가 이제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갔어요. 4월 달에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시장, 뭐 변동성 지수 그렇게 크게 나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좀 더 눌러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시장에 있어서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프로그램 쪽에 이 매매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비차익 쪽에 매도는 좀 줄어들었죠. 근데 여전히 비차익 쪽에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 매매 추이는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제 동시만기가 진행이 되면서 외국인 쪽이 매수를 해줬고 금융투자 쪽과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1조 1000억대의 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도 매도가 나오는지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동시만기 이후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차익이 좀 들어와주는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은 좀 변동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상승 출발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음봉으로 좀 눌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뭐 업종별로는 순환매가 좀 계속이 될 거예요. 주도 업종, 주도주 뭐 이런 부분들 쪽이라기 좀 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여전히 유효한 그런 상황들인데요. 어제 그나마 좀 눈에 띄었던 부분들은 철강 쪽 섹터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더 눌러주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동국제약 같은 경우 좀 61선 자리 때 여기 한번 눌러주게 된다라면 이 자리부터는 이제 한 달간의 조정을 마무리가 졌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이제 서서히 좀 모아가는 뭐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화학주들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뭐 바닥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뭐 하지만 여기에서 바로 추세 회복은 힘들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에요. 최근에는 내수 쪽 섹터라든가 그다음에 통신 쪽 뭐 이런 쪽 섹터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제가 지금 요즘에 계속 보고 있는 건 정부 정책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쪽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를 할 부분들은 뭐 정부의 사이트 같은 것도 좀 방문을 해서 기사를 좀 확인해보는 그런 게 좀 좋다라는 점 거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삼성 쪽에 좀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가격을 확 다운시켰다라는 그런 얘기들, 가격을 내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폴더블 쪽에서 노트 출시가 안 되고, 거기서 이제 이 갤럭시 폴드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가격적으로 이제 한 단계 다운을 시키게 되면 판매 개수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슬슬 좀 봐야 되겠죠. 뭐 KH바텍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이 폴더블 생산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반등이 나왔다가 좀 눌러주고 있어요. 눌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41선 언저리 때까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KH바텍보다도 좀 더 낫죠. 정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마찬가지로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삼성 전기 같은 경우 MLCC가 상당히 좀 견조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박스예요. 박스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2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식으로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실적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세경 하이테크도 이제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됐고 기간 조정 형태로 들어가 있는 상황, 박스 번역이니까 이 박스 하단 자리 때를 좀 잘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현대와 SK, 포스코, 효성, 뭐 K수소 동맹이 좀 가속화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주들이 좀 있죠. 뭐 현대차, 뭐 포스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뭐 현대 로템이라든가
현대 제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성 쪽도 나름대로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SK 쪽도 마찬가지로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분들이나 포스코 뭐 이런 종목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회사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종목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빠진 부분들이 이 K수소 동맹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한국가스공사가 있습니다. 가스공사도 조정 시에는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 상향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OCI입니다. 태양광 폴리실리콘 견조하죠? 실적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정 시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덕산 데코피아입니다. 어제도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추가적인 상승 실력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태광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만원대 초반자리 때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계 수주를 보게 되면 어제 공부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뭐 넷마블 뭐 이런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성우 하이텍도 조정 시에는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오르장의 눌림목을 잘 체크를 해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11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거래일에서는 여행 관련 소비 섹터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코스닥 시장에 같이 들어오면서 하방을 지지하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장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요. 달러는 90달러 0.03%까지 좀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유가는 원유 재고가 급감했다는 소식 때문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70.17달러까지 올라왔고요. 브렌트유 가격은 72달러를 유지해주는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시장 펼쳐질지 오늘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네이버가 강하네요. 카카오까지 1.5%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24,500원, 삼성전자는 81,200원 지나가고 있고요. 네이버는 378,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1.5% 상승하며 135,500원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성장주와 디지털 섹터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이 종목들 유의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서는 LG화학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7% 올라가면서 85만 9천 원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차는 1.27% 상승합니다. 23만 9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1.3% 상승하며 61만 8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0.75% 상승하면서 26만 7,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0.47% 올라가며 3,23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홀로 매수해주면서 시장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현재 99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오늘 일제히 상승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 올라가며 11만 7,800원, 셀트리온 제약도 0.7% 올라가주면서 13만 8,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0.35% 상승하고요. 펄어비스는 0.5% 올라가고 있습니다. 6만 원 돌파 이미 지났고요. 6만 1,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16% 올라가며 18만 4,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서는 알테오젠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8% 급등하면서 7만 7천 원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시젠이 0.97% 상승해주면서 6만 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E&M과 HLB 각각 0.6%씩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크리스 FNC가 3.8%, 젠큐릭스가 가장 큰 폭의 수익률 유지해주고 있고요. 7.24% 챙겨갑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5.56% 상승 중이네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양시장의 상승 출발을 강하게 해줬습니다. 오늘 오후장까지 좀 이끌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 좋겠고 이 개인들만 좀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 변동성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가 좀 좋게 발표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 개장 상황까지 함께 좀 짚어주시고요. 오늘 10시 저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결과가 발표되는 만큼 정치 테마 관련주들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우리가 좀 우려하고 좀 전 세계가 좀 지켜왔던 미국의 이제 물가 지표가 이제 안정적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일단 지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 방향 뭐 장 초반 강하게 출발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빠르게 출발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아직은 잡지 않았습니다. 뭐 장 초반이 좀 5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여전히 좀 매도로 접근을 하고 있고 일단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잡고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뭐 지수는 상승은 하지만 수급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이제 방향성을 조금 우리도 좀 고민해보는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어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차주에 이제 FOMC 회의와 관련해서도 한 통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순간 뭐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으나 뭐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한순간 해소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경계감은 계속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일단은 이러한 시장에서는 종목 선별이나 비중 관리나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 구성을 좀 철저히 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고 금요일장인 만큼 너무 무리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변동을 받지 않는 종목을 선별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오늘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일단 전당대회도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대선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예정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공수처 얘기가 나오고 그 전에는 뭐 지지율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신다면 이제 언론 플레이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제 뭐 공수처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간에부터 오늘 장 초반까지 관련주들 움직임을 한번 보신다면 또 윤석열 관련된 인맥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으로 부각이 되는 와중에 인맥 관련주는 사실상 거의 뭐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보면은 뭐 특정 후보는 뭐 10개든 5개든 굉장히 좀 소수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맥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60개든 거의 70개까지도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정책 관련주를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시려면 이제 정책 관련주를 지속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불패의 신화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은 계속적으로 잘 보셔야 되고 집값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어쨌든 부동산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ESG 펀드와 관련해가지고 바이든도 최근에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ESG 관련된 그런 친환경 관련된 정책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친환경과 관련하다 그러면 거의 이제 자동차 미래차밖에 생각이 안 나실 텐데 자동차를 넘어가서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최근에 뭐 제가 예시로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KGETS 같은 종목 제가 조금 뒤에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런 종목과 관련된 그런 부분 친환경과 관련된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 일자리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나라 등 이제 전 세계 고질적인 그런 문제인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시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뭐 방향성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으나 일단은 해결돼야 될 그런 숙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 안정적으로 좀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제 종목 관련해서 네 가지 종목 살펴볼 텐데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동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동양 관련해서는 뭐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도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저도 어제 보고서는 오랜만에 봐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인맥 관련주로 묶이면서 일단 상승이 나왔는데 수익을 챙기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뭐 지금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으나 뭐 기술적으로 원래 한 번 정도 쉬어가는 자리인데 일단은 수익을 좀 챙기시면서 끌어올라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인맥 관련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윤석열 후보의 지금 인맥 관련주는 뭐 60개 넘어가고 거의 70개 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그렇다 뭔가 포인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으나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챙기고 다시 눌림 잡고 이거를 좀 반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외국인도 기관도 조금은 팔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은 매물대 구간에 거의 위치해 있어요. 뭐 강하게 2,000원 선을 좀 돌파해주긴 했지만 2,300원 구간부터 또 강한 매물 압박이 시작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잘 지지를 해주고 오늘 십자선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2,500원 이상 정도 한번 지켜보셔도 되는데 오늘은 뭐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바닥권에서 준비하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아까 제가 친환경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KGETS라는 종목인데 뭐 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이죠.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폐기물 처리 그리고 장마와 관련해가지고도 묶여갈 수 있기 때문에 계절 특수성까지도 제가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는 양호하다. 다만 중간중간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대응하고 다시 잡고 이걸 반복해서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이 종목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눌린 구간마다 잘 접근해서 끌어가신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도 주가가 많이 과열된 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보는 큰 관점에서는 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캐디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캐디소프트 관련해서는 뭐 교육 관련, 저출산, 유아 관련해서 상승이 최근에 좀 강하게 나왔었죠. 중국에서 이제 산화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도 이제 나왔었고 일단은 뭐 저출산 유아 관련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닥 대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고 조금 이제 상승할 때 의아한 점을 한번 느끼셨어야 돼요. 중국에서 산화제한 폐지라는 게 국내에서 무슨 이슈인지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일단 중국의 관점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저런 부분들에 분명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에서 이슈가 된 게 우리나라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쯤 진위업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작전주로 크게 올라갔어요. 지금의 많이 올라간 저출산 관련주보다는 바닥권에서 다지고 있는 그런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수익을 내시기가 굉장히 좀 편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한순간에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숫자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관련된 그런 것처럼 천천히 장기적으로 뭐 정책과 관련된 부분 사실상 뚝딱뚝딱 뭔가 일을 처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그 실효성이 나오거나 뭔가 결과가 나오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정책 관련주를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계적으로 2, 300%는 기본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안정적으로 좀 크게 수익을 좀 원하신다면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좋겠다. 섹터군들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볼 종목은 이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5월 초에 이제 상승, 5월 말까지 이제 상승이 나오고, 물렸다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어제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자리이다 정도 조금 체크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느냐에 좀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아직은 좀 관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바로 꺾어서 올라간다면 뭐 3,500원 정도쯤 돌파도 가능하겠지만 이 자리가 만약에 물량을 털어내는 자리라면 밑으로 그냥 툭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2,000원까지도 빠졌다가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흐름을 보셔야 되는 자리이지 매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난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시겠어라고 하시는 분은 뭐 길게는 11선 지지를 좀 체크를 하시고 제가 만약에 이 종목 매수한다면 제일 좋은 자리는 한 3,200원 전일 종가, 어제 종가 정도 좀 체크하고 접근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 못해도 3,000원짜리 지지 여부는 좀 확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만 지금 접근하셔야 되는 자리이고 만약에 흐름이 방향에 맞지 않는다면 칼같이 좀 자르고 빠져나오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무리하게 대태양하신 것보다는 하루 정도 한 번 정도 흐름을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상승이 나왔고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은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데 사실 좋은 종목을 사더라도 좋은 가격대에 사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과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과 네 가지 종목 매매 시그널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희토류가 굉장히 강합니다. 전일 중국의 전인대가 반외국 제재법의 처리를 가속화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현재 희토류가 테마로 이끌고 있고요. 티플렉스가 15% 급등하고 유니온 머티리얼과 유니온이 각각 7%씩 수익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챙겨드렸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460억대 사들이고 있고 장 초반에 잠깐 매수를 했던 개인들은 매도 전환한 상태입니다. 기관의 물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상승세에 가속세가 붙었습니다. 0.8% 상승하며 현재 3,250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전일과 반대로 개인들의 나홀로 매수세로 현재 시장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한 가운데 기계와 통신업종의 상승률이 가장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전일 특징주였던 종목들은 오늘 눈에 띄게 그렇게 나타나진 않고 있고 신풍제약과 신풍제약 우선주가 조금씩 상승세 올려가고 있습니다. 광명전기까지 현재 실시간 종목 상위 종목의 랭크가 되어 있네요. 저희 다음 주자로는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범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바이오 섹터 눈여겨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전일 신풍제약이 또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네, 이 부분부터 네.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일단 문의 주신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신풍제약인데요. 신풍제약은 뭐 워낙 유명하죠. 지난해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신풍제약은 이제 해가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6개월 동안 하방을 잡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올해 1월 1일까지만 해도 퍼가 무려 6,170이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879까지 떨어졌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신풍제약이 약 24% 상승 마감했는데 금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미국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 MSD가 개발 중인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 중인 국내 제약사들이 상승했는데 신풍제약이 오른 건 이제 자사 제품인 피라맥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가능성을 확인하는 임상 이상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뉴스를 잘 보셔야 하는 게 사실 이제 피라맥스를 계약한 것도 아니고 또 직접 개발한 것도 아니고 또한 임상을 완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뉴스로 수급을 받아서 주가 올려주면요.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수익 구간이 오신 분은 우선 매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 제약 백신 관련주들은 뉴스 하나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게 사실 이제 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보통 임상 결과값이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상승 시에는 이제 선 매도 후 향후에 이제 결과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신풍제약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인 항말라리아 피라맥스 임상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지난 4월 21일 전국 의료기관 13곳에서 총 113명에 대한 임상을 완료했고 또한 관련 데이터는 현재 분석 중인데 이 분석 결과 나오는 시점이 이제 30일에서 6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상은 늦더라도 이번 달에는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식약처와 협의 중이고 빨리 잡아도 사실 2개월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또 효과가 월등하게 좋은 게 아니라면 허가될 확률이 좀 낮고요. 대조약으로는 이제 렘데시비르가 4일 정도 단축인데 피라맥스가 그 이상의 효과를 보인다면 가능성은 있고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2상을 마무리하고 3상을 가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상 승인까지도 꽤 오래 걸리고 올해 안에 3상 들어가도 결과를 보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내년까지는 들고 가야 합니다. 또한 이제 식약처의 행보가 아주 보수적으로 조건부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급등했다고 해서 사실 급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피라맥스를 보면서 가능성을 높게 보는 주주님들이 계시다면 내년까지는 들고 갈 생각하시면서 긴 호흡으로 이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뭐 전고점은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제 나올 이상 결과가 좋다면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주가는 다시 한번 10만 원대에서 돌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진행 기간이 있고 그 사이 공매도에 따라 주가 변동폭은 클 수 있으니 이제 매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어제는 8% 정도 상승했고 금일은 이제 약 2%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어제 매동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했고 개인은 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 주가는 97,000원으로서 상장 이후 그래도 최고가대에서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연봉으로만 봐도 주가 등락폭이 꽤 큰데요. 올해만 약 95% 상승한 상황입니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는 회사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임플란트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 매출 역시 임플란트입니다. 회사 매출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시는 주주님들은 반드시 임플란트 시장의 향후 향방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한 매출액 1,715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523% 상승한 2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타격받았던 이제 치과 산업도 정상화에 들어서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임플란트 시장을 보셔야 하는 게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는 국내 1등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임플란트는 오스템이다라고 해도 이제 무방한 정도인데 중요한 건 국내 시장은 사실 이미 포화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글로벌로 보면은 오스템 시장의 이 점유율은 10% 미만인데 이 부분도 회사에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고 실제로 아무리 10% 미만이라고 해도 해외 매출액은 이 오스템의 전체 매출액 중에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글로벌적으로 이 오스템의 입지가 커질수록 매출액도 어마무시하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은 사실상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55세 이상으로 볼 수 있는데 글로벌 55세 이상 인구를 보면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도 뭐 똑같죠. 신생아는 점점 줄어들고 고령화 현상은 빠르게 진행 중인 것만 봐도 오스템 임플란트의 사업 자체의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데 이쯤 되면 임플란트는 필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임플란트가 이제 비싸서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 임플란트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저렴하기도 하고
또 지난 몇 년간 시술한 수만 봐도 매년마다 급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020년 한 해에만 50만 명 정도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고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에는 36만 명이었으니 꽤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는 이제 충치 혹은 뭐 이제 치주 질환 및 외상으로 인해서 치아가 상실된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될 것이고요. 나이가 들면 이제 들수록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이 아무래도 가장 큰 시장인 건 당연한 거고, 중국에서 입지만 잘 키워도 앞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것은 이제 경쟁사들 중에는 디오, 바텍, 솔고바이오 등의 이제 회사들이 있으니까 같이 주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던 매출이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고령화 시대에 맞춰 사업 전망성 등을 이제 봤을 때는 오스템 임플란트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은 차바이오텍인데요. 차바이오텍은 이제 첨단 재생 바이오, 면역 항암제, 줄기세포, 대대혈 등의 이제 다양한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 다만 차바이오텍이 이제 2만 원대의 매물이 상당히 많아서 오랜 시간 그 현재 그 이상을 못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임상과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줄기세포나 제대혈 관련 사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중에서 제대혈이라는 건 그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제대, 탯줄이죠. 예, 거기에 존재하는 혈액을 지칭하는 건데요. 이 제대혈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이제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조혈모 세포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골수이식을 보완하거나 뭐 대체할 수도 있고 난치성 혈액 질환은 물론 각종 대사성 질환 및 유전성 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제 21세기 바이오 치료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차바이오텍은 제대혈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브랜드 홍보 강화와 다양한 상담 채널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정책 유지를 통해서 현재 시장 점유율이 작년 기준으로 2위까지 오른 상황인데 앞으로 차바이오텍이 이 첨생법을 이용해서 관련 사업으로 임상 쪽 기간도 좀 단축시키고 상용화까지 잘 간다면 주가는 충분히 폭등할 여력이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차바이오텍이 이제 상장 이후 2018년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사실 그 계속 하락 행보를 했지만 작년 첨생법이 나오고 그리고 올해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도 이제 사상 최대 매출액은 뭐 기록은 했는데 일회성 비용 반영 등으로 이제 적자를 기록하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실적 호조세가 지속되고 신규 사업과 관련된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될 경우에는 충분히 주가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둬야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다면 19,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테카 바이오인데요. 신테카 바이오는 이제 신약 개발에 AI를 접목시켜서 합성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및 유전제 이제 정밀 의료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신테카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는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많이 없기 때문에 좋게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게 전부고요. 실적은 뭐 볼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지만 이렇게 흘러가다가 사실 개발 하나만 잘 돼도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에 대해 분석하고 투자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이제 성공과 실패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그 실패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공만 하면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업 후보 중에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보편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세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무언가 있다면 이제 그 해당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볼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신테카 바이오가 작년에 200% 넘게 올랐다가 사실 거의 다 빠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참혹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 4월 22일에 유의미한 거래량을 제외하고 현재까지도 큰 파동 없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상 대부분 다 고점에 물려 있을 거고요. 주가가 크게 반등하려면 현재 이제 여러 기업들과 협력해서 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들이 유의미한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좀 많이 어렵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신테카 바이오는 매수보다는 관망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매수를 해도 아직 바닥권이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닥을 잡아가면서 좀 횡보할 때 천천히 매수하다가 급등 한번 나오면 그때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이네요. JCS 메디칼입니다. 알짜 기업이고요. 원격 의료 관련주인데 이제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업을 하는 기업이고 2020년 12월 기준 매출액이 이제 465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80억, 당기순이익이 51억으로 19년도에는 이제 사이노시어와 계약으로 이제 해외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아시아와 중동, 유럽 등 이제 해외 50여 개국에 대해서 이제 판매 중에 있는데 재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이제 장비의 소모품 판매가 이어지면서 영업이익도 크게 이제 개선될 전망이고요. 피부미용 의료기기 기업 중에서도 이제 지난해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고 탄탄한 성장 흐름과 매출 확대로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해외 시장 확대와 시장 점유율이 증가될수록 주가는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고 제품 개발, 생산, 그리고 판매에 대한 기획, 마케팅, 고객 관리까지 하고 있으므로 원가를 낮추는 이제 노력을 볼 수 있고요. 공장 가동률도 80% 이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 전망이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다만 이제 락업 물량이 남아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 같고 물량 소화하려면 현재 거래량으로서는 몇 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기에 천천히 물량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풍제약부터 JCS 메디칼까지 총 다섯 종목 확인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업종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한 시그널 보내드렸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이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현재 참여 코드가 걸려 있는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저희가 참여 코드 올려드리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지 방법까지 제시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상승분을 줄여가면서 조금씩 하락세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개인들이 1,400억대 코스닥은 지지해주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730억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 EUB 중심으로 지금 상하프로테크라든지 삼성 SDI, S퓨얼셀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자로는 허반석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CJ제일제당이 가장 수익률 좋습니다. 16% 달성 중이고요. 우양이 2.99% 수익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마트는 편입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현재 수익률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익률도 기대해 볼게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뵙고도 이렇게 뵙는데요. 깜짝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약간씩 흔들리고 있거든요. 상승폭을 줄여가는 모습인데 개장 상황 짧게 전략 전달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투자 종목들 시그널까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전일 CPI 지수에 대해서 그래도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 일시적으로 발표 직후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이내 긍정적인 분석과 전망들이 나오면서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이제 CPI 발표된 부분 중에서도 중고차 가격이 전년 대비 또 29%, 3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CPI 상승에 약 3분의 1 정도를 기여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도는 예상치인 4.7% 그리고 발표치가 5%인데 이런 정도는 다들 예상은 하고 있었다라고 조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큰 그림 속에서 국내 증시도 이와 마찬가지로 변곡을 거치면서 우상향을 지속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누누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을 대비하고 변곡점을 기다리는 자세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장은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 때도 마찬가지로 더 저렴한 가격에 사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매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하려는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장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계는 이제 15, 16일 FOMC로 향하고 있습니다. CPI 발표에 대해서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의견은 들을 수 없지만 한 번 더 변곡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늘 염두에 두시고 더 좋은 가격에 시장과 종목을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일구었고요. 두슬라라는 이야기까지도 듣고 있는데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당시 13,000원, 14,000원 언저리였는데 7일, 10일 거래일 만에 32,000원까지 찍으면서 130%의 급등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원전 관련 사업 기대감인데 원전 사업이 정부 인증 절차를 거치려면 2028년도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증 절차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으로 한 번에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끊임없이 수급적인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연기금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다가 주가가 슈팅이 나오자 차익 매물을 좀 내다놓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내다본 공매도 잔고도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구간에서는 신규 접근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보유자분들도 익절을 다들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안전한 매수 단가이기 때문에 나는 익절을 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도 일부 2만 원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의 흐름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유자분들도 적절한 대응이 있으셨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그리고 SK투자회사로 이제 인적 분할을 하고 10일 이사회 결의, 12일 임시주총, 11월 1일 새로운 존속회사 신설회사로 이제 분할 출범을 하게 됩니다. 존속회사는 AI, 디지털, 인프라 회사로 남게 되고 분할회사는 반도체나 ICT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투자 전문 회사로 분할이 됩니다. 11월 29일 변경 상장 그리고 재상장을 이루어 갈 텐데 거래 정지가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한 달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주식 20주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액면 분할을 또 하고 5대1로 하고 있기 때문에 5배 늘어난 100주를 갖게 되시고 각각 6대4 비율로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주식을 각각 교부받게 됩니다. 소수점 이하의 단주는 11월 29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해서 현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주식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슈를 본다면 뭐 ADT 캐스트나 11번가 그리고 TM 모빌리티 등이 이제 IPO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신설회사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무대로 이 M&A를 조금 활발하게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분할 이슈가 현재 주가에는 조금 선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급한 신규 접근은 마찬가지로 자제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보유자분들께서는 배당을 포함해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합쳤을 때 기업 가치나 배당 매력도 모두 다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수익 극대화를 이어나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외형 성장 그리고 실적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고요. 광고, 이커머스, 스마트 스토어, 핀테크, 컨텐츠 그리고 네이버 페이도 여전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카카오와 또 다른 점은 네이버는 강력한 협업과 동맹을 좀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17년도 3월 YG엔터를 시작으로 20년도 8월은 SM엔터, CJ대한통운,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빅히트의 위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BNX, 그리고 스페인 판 당근마켓이라고 불리는 왈라팝,
그리고 신세계 이마트와의 현금 지급, 지분 교환 등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동맹을 모두 다 투자금으로 합산해보면 3조가 넘는 그런 큰 협업과 동맹체제를 구축해놨습니다. 스스로 성장하기도 하면서 함께 동맹을 통해서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양한 연결고리와 플랫폼까지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하시고 모아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0년도 연말 올해 꼭 가져가고 싶은 기업 네 가지를 꼽을 때 네이버, 카카오, CJ제일제당 이마트를 말씀드렸는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상승이 아직까지도 끝이 아니다라는 모습으로 보시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이제 아시아나 항공과의 통합 그리고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합병까지 마무리될 경우에 어마어마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의 큰 폭의 개선이 전망이 됩니다. 더불어서 항공 화물 운임도 1년 새 40% 가까이 급등을 한 모습이고요. 대형기가 없는 저가 항공 LCC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과는 좀 대조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주도 또는 산업은행 채권단 주도의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고 장기적 관점 2023년도 통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수익률 극대화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보유자 영역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고 신규 접근은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백신 접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행 제한 조치가 조금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국제 여객 정상화 시기가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일어난다면 대한항공의 주가도 조금 더 가파르게 빠르게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네 종목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매매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장 금요일장입니다. 이번 주 마무리가 잘 되는 그런 수익률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고 있는 2: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